전문의 시험 준비에 연일 계속되는 당시, 게다가 아버지와 늘 밤 길고 지루한 숨바꼭질이 계속됐죠. 결국 사고가 터졌어요. 전공이 1년차, 아니 인턴도 하지 않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인턴쌤도 안 하던 실수를 어쩜. 분명히 알아도 환자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넌 의사도 아니라고 임마. 그날부터예요. 이놈 쓸모없어진 거.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아버진 나에게 몰핀을 요구해요. 죽고 싶다고. 우습지 않아요? 의사인 아버지가 의사인 아들한테 죽여달라고 한다는 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설재찬 선생님 말리지 않은 거. 말릴 수가. 아니 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도 질병은 순식간에 자아를 강탈하죠. 안 그래요? 설재찬 선생님은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라고. 그게 더 나은 건 아닐까. 우리 아버지처럼 자아가 부서져가는 것보다 짧아도 그쪽이 더 좋은 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아요. 어쩌면 나 의사로서 자격이 없을지도.